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분의 등장. 자, 어떤 말씀 하실지가 굉장히 지금 떨리는 순간인데요. 예,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잘 주무셨어요. 어제 1시 반쯤 우리가. 안 그래도 새벽에 페이스북에서 댓글 달고 커뮤니케이션 했었는데. 아, 저는 그 이후에 좀 자긴 잤어요. 네, 저도 잤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 방송은 뭐 어지간하면 다 보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 윤 센터장님 거는 네. 안 되는 건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한테 굉장히 영향이 크신 분이에요, 센터장님. 좀 식사 한번 하시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 뭐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네. 저는 주식은 낙관론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낙관론자인데 네. 단기적으로는 현실주의자가 제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네. 잘 모를 때는 현금 비중 늘리시고 네. 아름다운 조정은 없습니다. 다 조정이란 건 다 하락이기 때문에 아픈 거고요. 네. 그럴 때는 네. 섣부른 저가 매수를 얘기 많이 할 텐데 좀 피하시고 네. 시간을 두고서 시장과 좀 거리를 둬야 될 시간이 오지 않았나. 뭐 5, 6개월이 아니라 한두 달 정도는 조심스럽게 가시면서 지금요? 뭐 좋은 기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수가 뭐 종목이 얼마까지만 저는 그걸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거죠. 아까도 앞서 분을 듣다 보니까 참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저번 주 제가 휴가 중이었는데 목요일 날마다 이제 이익 전망치 제가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실 2분기는 좋았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바라보는 거는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인데 2분기 대비 3분기가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경기도 좋아지고 코로나 나아지고 이익 방향도 좋아지고 근데 기업이 시정치가 올라서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내려와 버렸고 그러다 연휴에 이제 코로나가 나왔죠. 아시다시피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다들 뭐 V자 반등이냐 L자 반등 저는 모르겠고 한국의 기존 시나리오는 결국은 뭐 3분기는 좋아진다였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 수정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27일 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결국 지금은 시장을 끌고 왔던 어떤 우세한 편견 결국 주가가 오르면 긍정적 기대가 더 생기고 긍정적 기대가 이 기업이 추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이러한 선수한 거리가 좀 흔들리는 국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를 때는 현금이 좀 확대하고서 보는 거죠. 이게 저희가 곧버스 사단 말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잘 모를 때 피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좀 발생을 했는데 그림 갖고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아침 시간이니까. 처음 그림 보여드리면 시나리오 그림인데 이렇게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번 가치 되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2600이 우리가 2018년 1월에 고점인데 그럼 바로 넘어가지는 것 같지는 않고 좀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에 2458이 13일 날 고점인데 제가 그때가 좀 단기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좀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반면에 제가 뜨거운 여름이라고 외쳤을 때가 제가 6월 달에 고점을 그렇죠. 넘어가면 뜨거운 여름이 나온다. 뭐 현대차류를 얘기할 그렇죠. 때였죠. 2200 넘어가면 질러야 된다였는데 네. 뭐 밀려봤자 거기 아닐까. 네.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 밀려봤자 네. 그러면 뭐 2300 깨지면서 좋은 것들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언젠지 뭔지 모르겠고 중요한 건 좀 오르려는 힘이 좀 약화되는 건데 오늘은 좀 PPT에 제가 세미나 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건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시나리오 1, 2, 3가 있는데 1은 시나리오 2일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죠. 2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올라가는데 어쨌든 올라가죠. 뭐 내년에 전 좋아 보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삼성전자가 경험과 함께 네. 전자 같은 거 내년 보고 사는 거죠. 네. 매니저들은. 네. 개인들이 굳이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듣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1번은 거의 조정 없이 쭉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2번은 지금은, 네. 약간 작은 W자처럼 하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고 시나리오 3번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래로 쭉 내려가는 가능성 거의 없다 봅니다. 근데 네. 일부에서 이제 좀 밀리면 네. 이런 얘기 나오겠지. 락다운 얘기 나오고 이제 공세 얘기 나오겠지만 이럴 가능성 낮다 보고요. 네. 네. 정프로가 좀 급하니까 아, 예. 이해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긴장돼 있어요. 뭐 그렇게
그렇게 겁 먹을 상황은 아닌데. 약간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듣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그래 쉽게 할까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네. 그냥 뭐, 그냥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기분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주가라는 거가 펀드멘탈이 영향을 준다는 전 조지 소로스의 의견을 굉장히 좀 믿는 편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르면 평균이, 바이어스가 생기고 우세한 평균이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멈췄을 때 역작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특히 그렇게 바이어스 돼서 올라온 쪽들은.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주가 못 간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의미 좀 이상했었던 거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오늘 아침에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림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그림이, 이게 이제 간단한 그림인데, 뭐, 테크니컬을 보는 걸 떠나서 제가 유일하게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강도가 많이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과 같은 폭락도 없겠지만, 반대로, 그렇게 폭락이 안 나와도 지금 수준이 바로 회복되기에는 꽤 높은 추세가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지금 나갈 시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제가 미래를 정확히 한다면 지금 현금 비중 몇 프로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추세 강화라는 건 뭐예요? 상승 추세가 막 강해지는 거죠. 추세라는 거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추세가 하는 게 있고, 비추세 네. 구간인데, 제 말은, 그래서 아까 박스권 장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추세가 좀 진정되고, 상승 추세가. 아. 이제는 어느 괴한된 가격 내에서 이제 서로 오른다 내린다 경쟁을 거르는 구간에 들어가겠죠. 아. 네.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든 이렇게 네.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짧은 걸로, 우리가 네. 뭐 긴 전망 말고 이제 자주 나오니까 네. 한 두 달만 놓고 본다면 좀 쉬어간 데가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 27일. 네. 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원래 OECD 전망에도 싱글 히트냐, 이번에 코로나가 한 번만 치냐, 두 번 한 번 더 쳐주냐, 더블 히트냐, 얘기가 예.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여기 그림 보시면, 왼편 아래 보면은, 기본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0.2 정도였어요, 한국이. 원래. 예. 근데 이제, 비관 시나리오가 마이너스 1.8이었는데, 아마도 전망치가 수정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거 뭐 별거냐 하시지만, 이상하게 이런 게 현실화되면은, 또 그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27일 날 수정 전망치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는가가 저는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 그 달이군요. 예. 근데 이제, 왜냐면, 왜 언제 수정한다고 그랬냐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수정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재확산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방역 강도가 높아지면 경제 손실은 커집니다. 둘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건 상식적으로 굉장히 반복 앞에 전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기대값의 하향, 전망치가 하향되면 기업이 추정치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연달아 진행될 거라는 거죠. 지금 계속 뭘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기업이 역 추정치 전망이 기대값이 내려올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코로나 이제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코로나가 뭐 얼마나 확산되냐 제가 그건 알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제일 더 악재가 된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유럽도만 이런 게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프랑스에는 노마스크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스페인도 좀 많이 든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 늘고 있는데, 뭐 제가 이게 코로나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근데 혹시 유럽마저도 이런 확진자가 늘어서 경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좀 미국으로 자꾸만 더 쏠리겠지만, 여하튼 최근에 2분기 대비 3분기가 좋아진다는 시나리오의 핵심은 유럽도 좀 살아난다였거든요.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되고, 중국 얘기들 할 때 중국은 홍수 때문에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고 해서 좀 반등하는 거고요. 네네.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대선이 있는데, 이건 생략하고 저번에 말했으니까.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 이익을 좀 보여드리면, 저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보통 업데이트라고, 제가 휴가를 안 갔으면 보통 이걸 많이 응용을 하는 편인데, 지지부진하다 표현했지만 사실 올라온다고 봤었던 거죠. 저번 주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날 시즌이었고, 나름대로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것도 많이 나왔는데 안 올라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3분기 기대값이 높다 보는 거겠죠, 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달려온 거는 2분기 대비 3분기가 좋아진다에 대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베팅을 해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좀 쉬어가겠다 생각이 직관적으로 저번 주부터 하기 시작했고, 아마 그것들을, 근데 코로나라는 건 그 뒤에 이게 딱 주니까, 아, 시그널을 줘버린 거죠. 아, 촉매제를 던져주니까 뭐 던지는 사람 던지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지연되는 거겠죠. 다음에 어디가 좋아질까를 찾아가는 과정에 갈 네.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 놓고 본다면 이 구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될 것처럼 하면서도 참 시장상 짐빠지게 하는 구간이 됐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네. 연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별 얘기 아니지만 저는 맨날 단순한 얘기 드려요. 기업이익이 우리는 결국 주가라는 건 기업이익의 함수인데 이 기대값이 그 방향에 우리가 포지션을 조절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강한 기대값을 갖고 올라오다가 이게 각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부 앞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아무리 뜨거워 보였지만 좀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이거죠. 원래는 환절기 때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저 9월달쯤에 네? 환절기가 시작되면 9월달에 그래서 제가 뜨거운 여름에 베팅하고 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좀 쉬어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은 좀 희한하게 이게 좀 빨리 이게 왔어요. 저는 이건 제가 알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코로나 이슈라는 게 네. 그렇다면 이걸 감안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 같고 아마도 코로나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역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망 기대감은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역 강도가 약화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일주일 내로 약화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방역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우리 경제는 그 압박이 되니까 경기의 기대감은 내려오겠죠. 정확히 트레이드 오프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변형되면 기업이 추정치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향이 나온 순간 어제부터 이제 어제 이제 금요일날 이게 막상 못 올라왔을 때 당황했다가 금요일날 저러니까 뭐 아까도 이제 계속 많은 분들이 선생님과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좋은데 왜 우리는 이럴까? 미국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 아마존이 어제 올랐어요. 예, 4%. 아마존이 한국 증시보다 더 크죠, 시총이 지금. 예.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이 시정치가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었는데 좀 약간 약화되니 좀 이거에 대한 값이 나왔다. 근데 이건 근데 상승률은 좀, 우리나라가 더 셌고.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밀리면 같이 팔고 나가야 되냐 시장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한두 달 좀 보면서 또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에 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건 후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적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부터 그림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 사실 버블에 얘기할 때 이제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하는데 이 그림 보면 되게 비싸 보이지만 버핏 지수라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이게 넘어갈 때 버블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저는 요 구간이 남았다 보고 있고 이 버블의 핵심이 뭘까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그림 매우 중요한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 코로나 이걸 얘기하지만 이 두 개 촉발시킨 건 뭘까요? 결국은 테크 투자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테크 투자라는 거죠. 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소프트웨어나 이퀴먼트 이 투자액이 어떻게 보면 51.9%예요, 미국이. 50%를 최초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번에 바벨 전략을 말씀드렸던 게 이것만 넘어갔으니까 같이 사자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지나고 나서 내년에 장이 있다면 이러한 소위 IT적인 버블, 소프트웨어적 버블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버블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에서 물론 IT나 테크 산업이 신규 산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분명한 거는 최초로 50%를 넘어갔다는 건 뭔가 이쪽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 좀 남아있는 게 뭘까요? 그런 테크 투자가 들어가면. 반도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가 버텨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빠진다? 반도체가 버텨주는데 지수가 잘 못 오른다. 예.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가 빠진다는 거죠. 아. 어제 같은 경우네요. 삼성전자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어제가 전형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냐? 실페이지, 단페이지 보시면은, 여전히 금융 환경, 주식시장을 향하는 자금시장의 해로 일드갭 같은 걸 보면은 환경은 좋아요. 일드갭이라는 게 위험자산하고. 그렇죠. 위험... 채권과 주식의 예. 뭐, 패드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를.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좋으니까. 근데 이것만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죠. 이것도 주가가 좋은 기업이 매력적인 주가 순에 있을 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예. 지금은 매력적인 주가 순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익 추정치가 내가 봤을 때는 우상향이 확실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면서 환경을 보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가면 네. 이거죠. 시장이 어떨 것 같냐. 네.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아름다운 조정은 없다. 보통 이럴 때는 어디까지 빠지는지 잘 모르고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잘 모릅니다. 네. 다음 주에 끝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통 이를 좀 우리가 올라갈 때도 뜨거운 여름하면 좀 과하게 올라가듯이
빠질 때 항상 과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에 한번 시작되면. 그렇다면, 근데 특히 조정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런 구간에 삼성전자나 이런 IT가 버텨주면, 나머지 중소형 주들이라든가 주변주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2200까지 딱 100포인트만 더 빠져, 50포인트만 빠져도 실제 자기 포트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 안 빠지고 올라주면. 그렇죠. 지수의 착시가 이 구간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국 안 빠졌네? 코스피 해봤자 0.5% 빠졌어. 근데 내 거는 한 달 있으면은 30, 40%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런 게 많이 반복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다음 그림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반도체 쪽이 이익 방향이 좋아졌을 때 주식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오르고 지수는 플랫한 경우가 더 많았고요. 네. 그 구간이 재현이 좀 시작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바벨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보고 있어요. 근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저번에 자동차 같은 것도 다시 밀리면 사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규모 있게 밀려서 5% 이상. 그렇죠. 현차. 그렇죠. 그것들 또 기회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을 본다면은 IT 하드웨어가 상당히 버텨주는 장. 근데 이게 중소형주가 아니라 전자로 대표되는 내년 이익이 좋아지는 쪽에 모아질 거라는 거죠. 왜냐면 내년 상반기 삼성전자 좋아지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익 추정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전 낙관론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잘 모를 때 가장 중요한 게 현금 비중입니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섣부는 막 저가 매수가 수없이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있다 시간과 좀 기간 조정이라도 시간을 두고서 뭐 2, 3주 정도는 좀 시장과 거리를 두고 지내시는 게 오히려 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유. 왜냐면 이미 갖고 있는 거가 좋은 기업이라면 언젠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니까 네. 시간과 거리를 두라는 게 있는 주식 다 팔고 그냥 어디 휴가 갔다 오시라는 그런 아니, 말씀이 아니죠. 아니고. 그거 보고 있으면 속만 상하고. 근데 현금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죠. 네. 현금 최소한 30%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네. 경험적으로 말씀을 좀 하나 해주시면 네. 궁금한 게 저가 매수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조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저가 매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야 쌀 때 빨리 사 뭐 이런 얘기할 때 조심하라는 말씀이신데 저가 매수에서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주식이 좀 부양되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어제 급락을 하면 오늘 당장 막 저가 매수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들 많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이럴 때도 방향성이 확실히 기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추정치의 변화 가능성이 아까 몇 가지 간단한 데이터를 추정해 봤을 때 좋아질 징후가 1, 2주대로 보이면 해도 된다는 거죠. 잠깐만 있을까. 근데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아주 상식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 근데 아무리 봐도 다음 주에 전망치 내릴 것 같고 그러면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 기계적으로 이걸 좀 반영을 할 것 같고 뭐 기간이 한 달은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럼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값들이 좀 낮아지고 나면 그런 기간이 있을 때는 저가 매수라는 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좋은 주식이라는 게 좋은 주식이다. 내가 사야 될 좋은 주식은 뭐냐? 좋은 기업, 그러니까 이익이 전망치가 좋아지는 기업이 좋은 주가에 왔을 때 이걸 교집합이라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을 아까 저가 매수라는 게 네. 좋은 주가라는 걸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려면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내가 결정 변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아마 지수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겠지만 네. 순간적으로 푹 떨어졌을 때 단탄 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다 팔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좀 현실주의자가 돼야 될 때라는 말을 말씀을 드려요. 전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버틸 거야. 인간이 누가 버티고 싶지만 주식이 포트폴리오 꽉 차 있는 상황에 버틸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저 꽉 차 있는데요. 좀 줄이시는 게 맞죠. 아 그래요? 그렇죠. 손을 보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니까. 제가 말투가 좀 그런가요? 제가 아니요. 저는 뭐냐면 뭐 솔직한 걸 좋아하니까. 저는 제가 세미나 제목을 어제 바꿨어요. 이번 주 원래
잡힌 곳들에는 원래 뜨거운 여름으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저도 반복합의 변화란 말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게 다음 첫 번째 목요일 이후에 그 변화도 몰랐었고 휴가기 전에 괜지 금요일 날부터 좀 불안해졌고 주말에 연휴 동안에 이런 또 코로나 이슈가 나왔고 저는 첫 번째 가늠자가 다음 주에 결국 우리나라 전망치가 내려왔을 때 남들은 별거 아니라 보겠지만 아 기대값들의 변화가 생기겠구나. 저는 철저하게 미래 기대값의 함수가 주식시장이라는 주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기 때문에 네. 그거의 변수가 생겼다면 제가 이제 좀 아쉽지만 네, 네. 뜨거운 여름 입추가 지났더라고요.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뭐 또 이러고 나면 또 더 빨라져서 우리가 또 사야 될 시기가 오면 그때 우리가 반부합의 변화를 쫓아가야지 나는 낙관론자고 당신은 비관론자고 이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추적해가는 거는 앞으로의 기대값의 변화가 내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가 중요한데 오늘 이 시점에서 본다면 그 기대값의 변화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네. 반등이 오늘 그래서 나왔다 강하게 그럼 좀 줄여야죠. 아 반등이 오히려 나왔을 때 줄이고 좀 줄여서 시간을 시간과의 어떤 우리가 네, 네, 네. 시장의 거리가 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지만 네. 분명 기회는 온다는 거죠. 분명 기회가 오면 네. 지금 일단 놔두고 기회가 왔을 때 약간 신용으로 가면 위험. 제가 만약 신고함께 안 나왔다면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가장 편하게 얘기하는 거 아, 버티시면 됩니다. 인간이 버티지 못하니까 문제죠. 아, 인간이 어느 순간 현금 비중이 얼마 안 돼 있으면 네. 순간 급락하는 어떤 우리가 생각보다 더 악화돼서 네. 막 유럽마저 락다운의 가능성이 나온다. 그 만약에 1%의 가능성이라도 네, 또 네. 우리가 혹시 3단계 격상 논의가 더 심화됐다. 코로나가 뭐 우리가 스웨덴시 모델을 갖나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죠.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어떤 이런 강도가 정책 강도가 세졌을 때 경기 전망치는 내려왔다는 아주 단순한 걸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한국은행에서 이미 매드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태고요. 다음 주에 열리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접근한다면 상당히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의견을 계속해서 좋다가 아, 계속 좋다고 말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주식이 매일 똑같은 입장을 가져간다면 그건 여기 편하게 말하는 거죠. 생각보다 치열하게 반부 앞을 고민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아 그래서 사실 윤지호 센터장님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로 이제 오래된 애널리스트 센터장 그런 분들이 안 바꿔요.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자존심 상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시장 아, 현실주의자라는 표현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적 민첩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뼈하게 이제 그 연휴에 걸려가지고 사실 바꾸자마자 우리 통화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금요일에 나온 리포트죠. 저는 리포트는 제가 PT만 다니는데 네. 금요일날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많이 얘기를 했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모르죠, 저도 그때. 휴가 중이었죠, 휴가 중. 그래서 휴가 중에 전화들이 자꾸 오니까, 이런 거죠. 지금, 10명이랑 통화하면 9명은 무슨 얘기냐면, 아유, 뭐, 별거 있겠어. 저는 오히려 그랬을 때가 항상 더 불안하고, 저희 하우스가 뭐, 제 스타일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또, 생소하신 분들은, 저번에 나와서 뭐, 뜨거운 여름 얘기하더니, 이번엔 왜 저래 하실 텐데, 시장이라는 거는 길게 보면 낙관론. 그 얘기는 이제 뭐 지금 리포트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뜨거운 여름이 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열대성 저기압이 다시 쭉 올라와가지고 다시 광풍이 부네요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시는 게 하나가 생각보다 잘 안 바꿉니다. 생각보다 잘 안 바꾼다. 많은 분들이 제가 3월달에 상하나무 시즌 냈을 때. 그때도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어요. 네. 왜 주가 더 빠졌으니까. 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낙관론자 계속 유지하다가 이번에 한번 좀 약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장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제가 아까 많이 본다는 저희를 동영상 많이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싫어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보다는. 네. 그때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전 된다고 하는 편이고 다들 또 별거 아니라고 할 때는 이건 약간 그럼 실제로 지금 다 비관론자 어디가 있냐는 거죠. 어쩌면 지금 그래서 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길게 본다면 버블이 남아있다 보고 있고 네. 그 버블은 아직 안 왔다 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럼 마냥 좋게 보면 되지 않냐. 절대 포지션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못 가져간다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윤지호 센터장님
특히 저한테는 조금 더 잘해주셔야 되는 게요. 예, 제가 이베스트 앱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네, 많이 넣고 있어요. 자주 뵈면 바꿨구나. 바꿨어. 아니 이베스트 또 원래 신한 아니었어? 네, 그건 또. 네. 그래서 우리 인지선 사장님, 예. 자 오늘 말씀 제가 잘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